아니 이러니? 육회를 한 번도 안 먹어봐. 저 회 못 먹는다니까요. 못 먹는 게 어딨어. 맛없으니까 안 먹는 거지. 아 육회는 맛있어. 회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육회는 맛있게 먹어요. 그러니까 지금 먹으러 가자고요. 먹으러 가자고. 노트북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노트북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오늘은 한국의 육회를 처음 먹어본다는 친구한테 육회를 한번 먹여볼 거예요. 육회가 가장 맛있다는 가게를 찾아가 봤어요. 오늘 먹을 건 육회라는 거야. 한국의 육회. 따라해봐. 육회. 육회. 뭐니?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. 세상 다 사랑해. 아 이게 맛없을 것 같다고? 이거 뭐가 어딜 봤어 맛있었지? 이게 맛없을 것 같다. 어때요? 밥이 맛있네. 이건 너무 한 거 아니냐고? 아 이게 맛없다고 진짜? 회보단 확실히 나요. 맛있어요. 이제 진짜 육회 본연의 맛을 느껴봅시다. 노른자 딱 올려가지고. 아 먹어봐 한번 진짜 먹어봐. 아. 어떻습니까?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. 뭐가 맛있어요 이게. 그럼 이제 그건 안 돼. 여기 먹을 거 없어요. 다 육회야. 지금 가세요. 아 그건 좀 많아. 아 별로라면 계속 해도 돼요. 네? 제가 언제요? 건강을 먹어. 배고파서 그런가 배고파서. 마지막 하겠네. 드실래요? 뭐 역시 몸을 솔직하구만. 말도 솔직하지 않습니까? 뭐그럼 너도 때문에 제가 언제요? 개새끼. 야 화장실 갔다 올게. 어 배부르다. 가야 이제. 왜 왜요? 아 왜 없어요? 왜요? 더 시켜? 네. 아이씨.